그 오늘이 NIXL 팀데이잖아? 그렇잖아요. NIXL 팀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팬분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날에는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팬분들 팬사인 하는데 할 말 있나요? 야 질문이 아니야 진행이 약간 매끄럽지 않아? 할 말? 어 일단은 밤 10시에 하는 거지? 오씨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밤 10시면 늦잖아 그치 저 빨리 와주신 분들께 최고의 팬서비스를 보여줄게요 오케이 안녕 짝짝짝짝 팬분들한테는 뭔가 저희의 게임을 항상 보시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랑 뭐 대화를 나누거나 저희와 소통을 하거나 그런 거는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여기가 스튜디오 그거고요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공간이 스튜디오고 여기 안에 그 경기장도 같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연습실 스튜디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양념치킨 맛 아이스크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에게는 일단 원래부터 알고 있던 맛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추가한 거라서 뭔가 익숙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어떻게 맛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맛일 것 같아요 This is the salt and straw flavor they made for NYXL Lower East Fried. It's a little bit salty, but... It tastes like chicken, basically. It's fried chicken skin. I think they candied it. A little bit of black pepper, some gochujang caramel. It's just my thing, and I love it so much. This is the NYXL limited edition camel hat. The camel, the color, it just fits well with, like, the stitches, the red with all these different colors. It's fantastic. That's pretty cool. I like them. Let's go NYXL! Okay. Let's go! NYXL! Yeah! 그 SBB 선수가 이제 저희와 이렇게 6명 명단에 같이 들어가서 게임을 뛴다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한테 파이팅도 들어가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겨서 다행이고 이따 10시에 팬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